기존의 전쟁 환경에서부터 오늘날의 복잡 다양한 전쟁 환경에 이르기까지 가장 진보한 플랫폼이라도 여전히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능동 파괴 체계는 대전차 로켓 및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레이더가 탐지 추적하고 통제 컴퓨터가 위협 여부를 즉각 판단한 후 대응탄을 발사하여 적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성형 작약탄 형태의 위협체 파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제트 및 잔류 관통 효과, 부수 피해 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위협체를 무력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능동 파괴 체계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실내 연동 시험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예비, 기본, 완성 시제의 3단계 단계별 개발 과정에 의한 경험을 축적하여 최적의 성능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수백 개 이상의 실사격 시험을 수행한 결과 능동 파괴 체계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장비 사용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능동 파괴 체계는 K2 전차에 탑재되어 모든 종류의 대전차 로켓 및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동 중이라도 높은 위협체 파괴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로켓과 대전차 유도미사일 계열의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능동 파괴 체계. 전차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미래 전쟁 환경에 적합한 선진형 전차 체계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2차, 1차, 3차.